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른 새벽 이렇게 아트원 본점 전시장 그리고 아트원 본점 상담석 비추고 있습니다. 요즘 4세대 신형 카니발 많이 출고가 되는데요.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반드시 비교 후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카다로그 보시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 즉, 기아에서는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 펄두 가지 컬러만 선택 가능하고 실내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선택 가능한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원하는 외장 컬러, 원하는 내장 컬러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량의 색상도 선택을 못 한다는 것은 옳지 않죠. 더불어 아트원으로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리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의 컬러, 그리고 요즘 한창 유행하는 평타나와 누티크 요트바닥, 그레이,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일렬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및 모노륨, 색상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구성 요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황제 차박, 혹은 의전용, 혹은 가정용 모두 선택 가능하고요. 일렬 라인 매트 역시도 원하는 취향에 맞는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진정한 특장차 컨버전 밴, 고객의 취향과 경제적인 여건,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9인승, 7인승 가솔린 디젤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GV071번 영상 내보낼 건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그러운 6월의 이른 아침. 자, 여기는 부산구 안산동에 위치한 아트원 본점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차량들이 출고 대기 중인데요. 유성구 신동에서 하이루프 제작을 마무리하고 안전검사를 받고 이렇게 아트원 본점으로 오면은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들을 완료하고 출고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출고 차량 하나 영상 담을 건데요. 오늘은 본 출고 차량 및 기타 차량 외부 색상 그리고 내 실내 색상 그리고 요트 바닥의 컬러 등도 같이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외장은 SW 칼라고요.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그리고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도 보고 있고요. 측후면 기아 순정과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 차량 작업 내용 담기 전에 작업 전 차량, 즉 하이루프 유성구 신동 신사옥에서 새롭게 이렇게 하이루프를 올려서 아트원으로 입고된, 즉 아무것도 리폼하지 않은 순정 상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이고요. 9인승의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미스티 그레이 세 가지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기아에서는 오롯이 코튼 베이지만 출고가 된다는 점.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6천만 원대 차량인데 취향 존중해야죠. 자, 바닥 쪽 한번 살펴보면은요, 바닥 쪽은 원래 9인승 시트고요. 9인승 시트는 레버를 이용해서 전후 이동을 하고 7인승과는 달리 릴렉션 시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트 옵션을 넣으면 전동으로 이렇게 등판이 움직이고요. 전후 이동은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컴포트 옵션에서 가장 나름 실용적인 것은 센터 콘솔. 센터 콘솔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자, 본 차량은 코튼 베이지 차량의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디젤인지 가솔린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컬러, 그리고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아직 장착 전입니다. 일단 코튼 베이지 작업 전 차량, 바닥 쪽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깔려있고 바닥 쪽에 이렇게 층이 지기 때문에 이층진 부분에 그대로 매트를 깔고 사용해도 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평탄화 작업을 하고 또 요트 바닥을 하는데요. 자, 요트 바닥 역시 아트원에서는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한 번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차량, 거의 완성된 차량이 하나 있는데요. 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 번만 비춰도 대부분 아는데요. 자, 본 차량은 2열 시트를 보시면은 9인승과 달리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 기능이 있는 차량이고 역시 출고 직전입니다. 자, 앞에 쪽 살펴보면은 앞에 쪽은
역시 동일한 코튼 베이지고요. 시트 역시 순정 상태 유지하고 보조석에 모니터 있고 없고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앞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가 되어 있는 매트, 그리고 후에는 라임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좀 전에 비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차량과 비교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핸들도 D컷 리얼 카본 핸들로 바꿨습니다. 순정과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열에는 7인승 릴렉션 시트, 현재 승차 모드고요. 자, 주의할 거는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했고, 그 위에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세 가지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차량 시트 색상과 잘 어울리는지 한 번쯤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두 대의 차량 살펴봤고요. 자, 오늘 출고 차량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출고 차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본 차량은 실내가 어떤 컬러,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GV071번. GV071번까지 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리폼들을 봤는데요. 아직까지 동일한 사양, 동일한 가격대는 없었습니다. 즉, 각각 개개인 사용자의 용도가 모두 다르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취향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동일한 옵션 차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열었습니다. 1열 쪽은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실내 컬러가 새들 브라운 컬러, 즉 코튼 베이지 컬러와 한 번쯤 비교를 해볼만 하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동일한 컬팅 자수, 트렁크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새들 브라운과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한 번쯤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쪽에는 늘 설명드리다시피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간단히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과 연결을 하면은 바로 유튜브 실행이 됩니다. 유튜브만 보아도 사실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래방 기능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다시피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더불어 보조석 쪽에서도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어서 승차자, 후속 승차자는 물론 보조석 승차자도 나름 장거리 운전에 재미를 더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1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순정 시트 상태 유지했고 목 쿠션만 장착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2열 같이 비춰보겠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고 있는데요. 새들 브라운 컬러, 코튼 베이지 컬러 선택은 자유고요. 역시 요트 바닥 평탄화 작업했고요. 본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즉 다크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의 차이가 있는데 새들 브라운 컬러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 번쯤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트원에서도 새들 브라운 컬러 시트를 유지할 때는 이렇게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보다는 로우 브라운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 시그니처 9인승 차량, 9인승 시트 형태에서 바로 이렇게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어차피 9인승이지만 6명밖에 탈 수가 없는데 그 6명이 승차할 때 성인까지 모두 편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바닥 쪽에는 2열, 3열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으로 시공된 거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늘 설명하듯이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열기, 햇빛, 환기 차단, 그리고 차박 시의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고요. 자, 하대는 블랙 하대를 썼고요.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커튼 원단도 다양한 컬러가 있고 하대도 블랙과 베이지가 있는데 취향에 맞게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취향 존중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장의 특징,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부 쪽 디자인 이렇게 비출 건데요. 실내 센터 쪽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실내 센터 쪽에는 베이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역시 선택 자유입니다. 자, 앞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현재 노래방, 유튜브 노래방 실행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 시 이렇게 29인치 대형 화면을 보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는 내장된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실내 하이루프,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하고요. 자, 설명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에어 덕트 구조, 즉 펠리스에도 확산형 송풍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숨어 있는 에어 덕트의 구조, 에어컨 바람이 천장 쪽에서 골고루 뿌려질 수 있는 아트원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다는 것도 강조 드립니다. 이렇게 1열, 2열 그리고 상부 쪽, 하부 쪽에 이렇게 요트 바닥 설명 드렸고요. 자, 후속으로 가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속으로 가기 전에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열 시트는 이렇게 간단히, 구인승은 간단히 당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조수석 쪽도 당겨 둬야 되겠죠. 조수석 쪽도 바로 쉽게, 어렵지 않게. 7인승 리무진과는 달리 9인승은 간단히 레버 하나만 들어 올리면은 1열 시트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3열 승차 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넓은 승차 공간이 있고 현재 언더서포트 접힌 상태, 팔걸이 펴진 상태의 승차 모드, 즉 전동 침대 시트가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안전벨트는 기존 순정에 있는 안전벨트를 3점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후석에서도 침대 시트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후석 쪽에 상부 쪽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 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커튼은 상하 작동을 하고, 자, 아래쪽은 현재 3열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승차 모드 시에는 둘둘둘, 현재는 2열을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죠. 2열을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는 침대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롱레일에 올라가 있는 전동 침대 시트의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자, 쭉 밀어주면 이 상태는 역시 넓은 수납 공간, 캠핑 장비나 골프백 등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겨났고요. 아래쪽에는 신의 한 수, 즉 카니발에만 있는 싱킹 공간, 이렇게 열어보고 있습니다. 자, 싱킹 공간에는 딱 보면은 이제는 전기장치 기본 세트, 즉 1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고,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또 다른 비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 장치는 신의 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 고객님들은 이렇게 휴즈 박스만 점검하면 된다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기 장치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차박 캠핑의 유행으로 많은 차량들이 전기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트원의 꽃 전동 침대 시트 한번 조작해 봐야 되겠죠. 자, 아날로그 방식의 스위치 누르면 등판이 이렇게 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등판이 넘어오고 역시나 실내 쪽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 볼 거고요. 등판이 이렇게 뒤로 넘어왔을 때는 늘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층이 벌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역시 아래 스위치를 이용해서 방석 부분을 뒤로 쭉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언더서포트를 올려줄 건데요. 언더서포트를 올리기 전에 이렇게 열선 확인, 열선 확인해야 되겠죠. 열선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 옆에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 가운데는 컵 홀더가 있습니다. 자,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는 시간 약간 걸리긴 하지만 이 정도로쯤은 참을 수가 있고, 역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이렇게 작동하게끔, 즉 10년이란 세월을 사용해도 고장이 없도록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 즉 둘둘둘 9인승에서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헤드레스트를 빼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 옮겨주면은,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자,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이 상태에서 당연히 테일게이트도 닫힙니다. 자, 측면 쪽에 전기 장치도 한번 시연해 볼 건데요. 현재 무시동 히터 조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현재 30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너무 높죠. 24도, 25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타이머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한번 누르면 온 상태가 되고요. 자, 본 버튼은 전원 버튼입니다. 즉 전원을 켜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동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에도 마찬가지 전기를 공급하고 USB 아울렛 및 C가 아울렛 모두 이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원 버튼,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즉 자동차 키를 찾거나 앞쪽으로 가서 테일게이트를 조작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취침시에도 언제든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하면은 바로 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본 전기장치고요. 반대쪽에도 역시 C가 아울렛, ESB 아울렛이 있습니다. 즉 인버터가 빠진 기본 전기장치, 우리가 인버터 사용의 어떤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굳이 돈을 들여서 장착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후석에서 이렇게 비춰볼 건데요. 하이루프, 글로벤 하이루프의 특징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21.5인치 기아 순정 모니터, 즉 미러링 기능이 있는 순정 모니터와 핫스팟 기능이 있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차별화를 선언하고요. 또 실내 디자인 역시 지금 이런 새벽이라 이렇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실내 디자인 그리고 구성 요소가 기아 순정과도 비교 대상이라는 거, 아직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시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아시는 분들은 필히 비교 후 구매하시길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무시동 히터 현재 작동 상태 확인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오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약간 이른 새벽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후에는 운동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일찍 담고 있고요.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는 이렇게 새들브라운 컬러 완성된 영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전에 살펴봤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 봄 되기 전 차량 우리 정경만 실장이 꼭 이렇게 유튜브 영상 담아달라 해서 아침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역시 리폼이 하나도 안 된 상태고 보조 모니터가 없는 상태, 실내 코튼 베이지고요. 역시 일렬 바닥도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평탄화가 안 되어 있는, 즉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상태. 물론 홈이 파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즉 실내를 가장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유행하는 노트 바닥 그리고 평탄화 작업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본 차량 영상 마무리 할 건데요.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가솔린 차량이고요. 기본 가장 많이 하는 둘둘둘, 즉 3열의 황제 차박 시트 그리고 기본 전기 장치가 완료된 차량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다양한 사용자의 실내 일품 등을 볼 수가 있고, 다음 영상은 GV72호입니다. 많은 기대,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은 계속해서 아트원24 채널을 시청할 수가 있으니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비 소식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